오늘의 영상. 같은 방에서 자는데도 왜 모기는 나만 물까? 한때는 내가 A형이라 나만 무는 건가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아니다. 속설과 다르게 모기와 혈액형은 관계가 없다. 1m 앞도 제대로 못 보는 지독한 근시인 모기는 후각이 뛰어나게 발달했는데 그 중에서도 좋아서 미치는 냄새가 있다. 이산화탄소. 따라서 한 방에 여러 사람이 있어도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내뿜는 사람, 즉 임산부나 어린아이, 몸집이 큰 사람이나 활동량이 많은 사람 같이 신진대사가 높은 사람일수록 모기의 표적이 될 확률이 높다. 자려고 누웠는데 모기가 자꾸 귀에서 앵앵거리는 것도 호흡을 통해 나오는 이산화탄소 냄새 때문이다. 또한 모기는 온도 변화에 민감해 열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술을 마셨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 체온이 올라간 경우 모기에 물릴 확률이 높다. 모기는 사람의 땀에서 나오는 독특한 체취도 좋아한다. 땀 속에는 젖산이 있는데 이를 20m 밖에서도 느낄 수가 있어 굳이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문다. 결론이 나왔다. 모기에 안 물리기 위해서는 자기 전에 술을 마시지 말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솔로이면 된다. 모기를 잡는 한 가지 팁이 있는데 모기는 한 번 물면 자기 체구의 두세 배의 피를 빤다. 따라서 빵빵해진 배로 인해 모기는 바로 날지 못하고 벽에 붙어 쉬면서 소화시킨다. 잠자다 물렸을 때 주변 벽을 잘 둘러봐라. 범인은 그곳에 있다. 오늘의 영상 끝.